사건을 막을 수 있답니다. 네. 이날은 운 좋게 말부터 두 개가 달려있었죠. 아니군요.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요. 산에 와서 이렇게 잘 왔나요?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예. 말굽버섯을 겉으로만 본다면 예. 단순한 버섯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산에 가서 마주해보니 말굽버섯 30년의 수명만큼 그 속에는 버섯이 품은 세월과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. 네. 산 속에서 가슴으로 말굽버섯을 느꼈다면 이제 입으로 느낄 차례죠. 무슨 나무토막 같아요. 버섯을 먹기 좋게 잘라 뜨거운 물에 넣어 끓이지 말고 우려내는 것이 포인트. 아하. 이 우려낸 물로 이제 무엇을 하느냐? 예. 사냥꾼들이 겨울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말굽버섯을 넣고 푹 끓인 백숙입니다. 말도 안 돼요. 아니 세상에 보시죠? 이런 음식이 있다니. 이야. 저 빛깔 보세요. 말굽버섯을 입은 닭이 오동통한 자태. 생각난다. 아이 다리 보세요. 와 먹고 싶네요. 제 다리 못지 않네 이거. 저 닭다리. 제 다리랑 비슷하죠. 보시는 그대로 닭다리를 뜯었습니다.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지. 입에 묻었어요. 입에 막 묻히고 막. 산행 끝에 둘러앉아 먹는 이 뜨끈한 백숙이 그날의 피로도 잊게 해준다는데요. 그저 산이 좋아 자연이 좋아 그곳을 찾는다면 사냥꾼들 수가 있고. 그쵸. 정말로 이게 필요한데도 몰라서 그쵸. 또 비싸서 네. 이렇게 구매를 해서 드실 분들한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하시네요. 자신들의 신념으로 겨울산도 녹이는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사냥꾼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아우 말굽버섯들은 맛있다. 자, 30앱 천만 원을 잡아라. 이번 주 첫 번째 후보 영상입니다. 네. 관리된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요. 할머니가 뭘까를 타고 계세요. 네? 뭘까요? 진짜예요? 이게 뭐야? 바로 이게 킥보드입니다. 아이들 타는 거잖아요. 오빠인 줄 알고 봤는데 이제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서 깜짝 놀랐죠.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근처였거든요. 아우 깜찍하세요. 자, 영상을 촬영한 장소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직접 찾아봤는데요. 못 봤어요, 저는.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거예요. 뭐 타고 다니는 거야? 킥보드 있잖아. 할머니가? 할머니가? 못 봤어요. 아, 이분 한두 분 봤는 것 같은데 아침에. 자, 드디어 목격자 발견. 할머니가 다닌다는 길에서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첫날에는 실패했고요.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지켜봤거든요. 자, 저희가 좀 무식하게 찍어요.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도착됐습니다. 온다. 오신 것 같은데요? 네,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모습. 우와. 킥보드를 탄 사람이 일단 나타났어요. 놓칠 사람 빨라. 급히 따라가 봤는데요.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거? 와! 그 할머니 같은데? 예. 아유 반갑습니다.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. 킥보드 타는 녹음주 할머니. 기다렸어요 나를. 서울의 김수방 찾기로 기다렸습니다. 정말입니다. 와, 오래 기다린 제작진을 위해서 킥보드 타는 솜씨를 직접 보여주셨는데요. 청년 못지않은 운동신경으로 질주 본능을 발휘합니다. 이 언덕길도 문제없고요. 슝. 패션도 남다르세요. 안 많은 거리도 종횡무진. 할머니의 킥보드 운전 실력, 어우, 대단하죠? 연세가 몇이시냐고? 80 다 됐어. 어머, 나 대단하다. 대단하다. 킥보드를 타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시다는데. 허리가 안 좋았어. 혼자 걸으면 자꾸 굽어져요. 그래서 이거 의지하고 다닙니다. 할머니에게 킥보드란?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지팡이요, 다리라고 합니다. 지팡이보다 훨씬 낫네요. 자, 녹음주 할머니 끝까지 안전운전하세요. 네. 네, 이번 주 두 번째 후보 영상입니다. 앵무새가 한 남성의 입에 부리를 갖다 대고 쫑기 시작하는데요. 어머. 이건 또 뭐 하는 걸까요? 왜 이렇게 파고들죠? 자, 궁금하면 찾아가 봐야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보자는 노이순 씨. 들어와. 여기네요. 자, 이 녀석이 영상의 주인공 앵무새 용초롱입니다. 성이 용 씨예요.
예. 세탁소의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용선남 씨한테서